자, 이번에는 치킨 100마리가 걸린 두 번째 또 얼간이 챌린지. 네.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 자, 첫 번째 이건 뭘까? 공개를 직접 해주잖아요. 와, 우리가 직접 오케이. 아, 뭐, 아, 이걸 들으라고요? 자기가 바뀌었구나. 네. 아, 이걸 들으라고요? 야, 진짜 장현 아나운서 정말 잘해, 지금. 아, 좋죠? 네. 대박이에요. 아, 저 지금. 설명해주세요, 우리. 자, 이번에는 스크림고 게임 네? 챌린지인데요. 네. 한 명씩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스크림? 스크림고 게임이라고 해서. 소리치는구나. 스크림고. 가장 오래 좀 게임을 진행하신 분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오래 가는 거죠? 네, 오래 가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게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죠. 지금 지금 죽는 거야. 죽는 거. 이거 신박하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딱 시작할 때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셔야. 네.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그 문자를 받아서 그분에게 한 분을 또 100개를 게임에 우승할 것 같은 멤버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002번이고요. 이상엽, 황광희, 양세찬 꼭 세 글자로 적어서 보내주셔야 추첨할 때 집계가 된다고 하니까요. 샵 3002번 응원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상엽이 형이 지금 뭐라 했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강약 조절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 노래 못하는 그게 되나요? 자, 문자 투표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할까요? 노래를 불러서요? 사실 이거 해본 적 없죠? 아니 고음을 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지 않아요? 아니요, 그럼 광희도 제국이한테 노래 부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냥 하염없이 눈물 나 괜찮은데?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 한 명 찍어볼까요? 자, 손으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하나, 둘, 셋! 난 세 개. 왜 형 뭐니? 이상엽 씨 나 버벅댈 것 같아. 광희는 진짜 잘할 것 같아. 소리 잘할 것 같아. 소리 잘 들리는 거. 자, 본인들 투표해달라고 한번 시청자분들께. 자,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해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제가 아까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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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점프! 상엽이 형! 상엽 씨!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못 믿으시더라도 저 한 번 믿어주십시오! 자, 아까 승리했던 양세찬 씨! 왕꿈틀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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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워! 자만간 장난 아니야. 지겨워 정말. 드려야지. 지겨워 정말. 게임에 제일 잘할 것 같은 한 분의 이름을 적어서 샵 30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에게 저희가 치킨 100마리를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문자 투표 좀 종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목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짓궂다. 약간 장난이 많은 네. 분들이 상엽, 상열, 상혁. 상열은 뭐야? 여러분,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꾸 상열로 오거나 상역으로 온다고 그러시는데 상겹도 오네, 상겹. 상겹? 안 됩니다. 아, 상겹.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젤씨. 상겹 오빠. 상겹 오빠, 컴온. 자, 상엽 씨 먼저 도전해볼까요? 오케이, 바로. 저부터요? 네, 가장 먼저 이상엽, 양세찬, 황광희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단판이죠? 단판이죠. 오케이. 상엽 형, you can do it. 자, 우린 조용히 하자. 레디, 잠시만요. 레디가 나오면, 스타트 할 때 누르세요, 아직. 호우와! 뭐라고요? 호박? 호우와! 아니,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맞아, 여기가. 네, 위험한 구간이라서. 아, 근데! 이상엽 씨 79점 나왔어요. 아, 79점 점수 나와요? 79점. 형, 우리 조카인 줄 알았어. 6살 조카. 엄마, 나 할래. 우와. 하기 싫어. 바로 광희의 나예요. 누구야? 양세찬 씨. 오케이, 나네. 양세찬 씨. 찬이 형, 화이팅. 해. 오, 정말. 형, 안 튀어나오겠어. 레디.
여기 나 80이야. 여기가 말고냐? 아니야. 아니 점수 점수 달라. 80점. 아 뭐야? 똑같이 죽었네. 알레야 뭐가 나? 어떻게 한다? 자 이미 이상현 씨 투표한 사람은 끝났습니다. 형 끝났어. 미안해요. 형 미안합니다. 상렬이 형을 상렬이 형이라니. 상협이 형을 상엽이 형을 죄송합니다. 자 과연 그. 황광이냐 양세찬이냐? 장관을 잘 생각해요. 양세찬이냐 황광이냐? 여러분 소리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모데라토, 모데라토, 드모그라토 뭐 이런 거 다. 메조소프라노, 메조라토 뭐 이런 거. 본인도 잘 기억은 안 나. 아, 있잖아. 버버, 버브, 버버. 어. 그쵸? 네, 아 예 그래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레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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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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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아니 멈출 수가 있었던 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아니 아니 이게 미안합니다. 이번 누가 지금 이 삼겹시라고 지금. 네. 아 왜 자꾸 내 이름 갖고 그러는 거야? 광희 최고다. 광희 최고다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자 이번에 97점으로 광희 씨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광희 씨를 투표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몇 마리죠? 100마리를 야. 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자, 광희야 우리가 드렸다. 치킨 받으라. 닭이야, 닭이야, 닭이야.